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이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라고 물을 때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대답은 하나님이 뭐라? 사랑이야. 그리고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다. 요게 진리입니다. 요게 진리.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놓고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아, 근데 성경에는 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도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렵다, 무섭다 이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없는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면 두려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조건적인 분으로 보면. 자,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면 율법은 뭐예요? 명령이죠. 그렇죠? 내가 너를 천국 보내는 데는 조건이 있다. 너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어떻게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죠? 안 지키면 너는 뭐요? 잘려. 그리고 지옥행이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무서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란 것은 없다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 자.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조건적이다. 조건적일 때 하나님의 율법은 뭐가 돼버려? 명령이 돼버리고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라 했는데 내가 그거를 수행하지, 명령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조건적인 하나님은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우리 피조물에게 뭐를? 벌을 주게 돼 있어요. 그건 그래서 형벌. 형벌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 혹은 불순종. 일때 나는 뭘 받게 돼 있어? 형벌을 받게 돼 있어.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형벌을
형벌을 뭐해요? 두려워해. 인간은 형벌이면 다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형벌을 주시는 분 하나님도 동시에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형벌 때문인데 이 형벌은 명령을 불복종할 때 주시는 게 형벌이야. 그런데 이 명령은 무엇에 대한 명령, 무엇으로 하는 명령이에요? 율법으로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조건적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은 뭐예요? 명령이다. 그 명령에 불복종할 때는 형벌이 따른다. 이런 식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거나 하나님을 대하면 그 하나님, 그 조건적인 하나님, 우리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무엇의 대상이 돼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형벌을 주시는 사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형벌을 주시는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 때는 형벌이 없는 사랑입니까?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은 말 안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벌 주시지 않는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네가 내 말을 안 듣더라도 네가 나의 뭐가 되더라도 원수가 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일 때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죠. 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그 말을 말을 안 듣는다고 쳐도 형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니까 여기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한다는 말을 우리가 치명적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고 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죄 짓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라는 오해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죄인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도록 정말 하나님을 따르도록 해야만 죄인이 죄 안 짓도록 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그 죄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사랑에 폭 빠지면 하나님 시킨 대로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들은 죄인에게는 반드시 뭐를 줘야만 된다? 벌을 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감옥에서 형을 몇 년 살고 나왔을 때 더 착해졌는지 더 악해졌는지. 감옥에 들어가면 아주 기술적으로 죄 짓는 방법을 뭐예요? 그래야 더 전문가들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형벌로는 인간을 바로 잡을 수
없다. 인간을 정말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무조건적 사랑밖에는 없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제가 딸이 둘이에요. 딸이 둘인데, 큰 딸을 딱 이제 미국서 낳습니다. 난데, 영, 안 이뻐. 전혀 안 이뻐요. 요즘 제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딸이 태어났더라면, 큰 딸이 태어났더라면 상황이 확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별로 안 이쁘니까, 야, 자랑스럽지도 않고. 그래서 뭐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별로 자랑하기도 싫고, 요거 조건적이 아니에요. 예, 참 나쁜 거예요. 그리고 별로 사랑스럽지도 않아. 그리고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어떻게 우리 부부한테 나한테 이런 못난이가 났을까? 엄마의 체면을, 아빠의 체면을 뭐요? 실추시키는 존재로 보일 만큼.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그 조건적 사랑은 참 그런 면에서는 선해요, 악해요? 악해요. 네, 그래 놓고 아버지 자격이 뭐요? 없어요. 아시겠죠? 참. 그때는 이상구도 무엇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까? 자존심으로. 내만 한 놈 있으면 나 봐라. 나는 똑똑하기도 하고 이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사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잘 못생기면 창피하다고. 그 이거는 정말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인간을 개보다 못한 놈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개도 새끼를 7마리 놓으면 잘생기고 못생기고 절대 차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인간은 차별했거든. 그러니까 개보다도 못한 놈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가 연년생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요거는 기똥차게 이쁜 거야. 그래서 저는 요거는 내 딸 같은 내 딸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 큰 애는 뭐요? 이거 내 딸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어. 이거 참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조건적 사랑의 아빠였기 때문에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 예, 둘째를 사랑. 둘째한테는 완전히 딸 바보가 돼버렸어.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를 느끼게 안 느끼게. 그거는 짐승들도 느낍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 어리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둘째가 태어나고 난 뒤에는 자랑스럽더라고. 네. 야, 내 친구들 와 봐. 우리 둘째 딸 좀 봐. 그러면 친구 부부들이 들여다보고, 어머머,
어머, 이쁘다. 그 둘째는요, 정말 이뻐요. 예, 네, 이뻐가지고, 나중에 뭐 한 줄 아세요? 미국 TV 방송국의 앵커가 됐습니다. 이쁘고, 똑똑해. 예. 네. 네. 요즘 왜 TV 방송국 앵커들 보면 다 이쁘고, 뭐야? 똑똑해요. 똑 부러지게 똑똑해. 근데 이 첫째는 둘째보다 똑똑하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와서, 어머, 얘 좀 봐. 어머,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 어? 그리고 저도 이제 다 가서, 그러니까 첫째 딸이 그때는 뭐예요? 이제 거의 겨댕기고 걷는 건 뭐예요? 뒤뚱뒤뚱 할 때요. 완전히 뭐예요? 무슨 신세요? 참, 완전히 찬밥이야, 찬밥. 찬밥에다가 왕따. 얼마나 그 어린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몰랐다니까. 얘들은 이 나이에 그런 거 못 느껴.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런데 이제 그런지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고 하면 이제 사랑을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의 사랑이 모두 누구한테만 가? 둘째한테만 가니까. 얘가 오줌을 싸기 시작하는 거야. 네. 그럼 오줌 싼다고? 맞아.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안 볼 때, 그 동생이 자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둘째 딸 아기가 하고 비명을 질러. 가보면 어떻게 될까? 긁혔어. 그래서 긁혀가지고 피가 나. 그러면 또 어떻게 할게? 때려. 맞아야 돼. 맞아서 때려서 버릇을 뭐요? 고쳐놔야 돼. 이렇게 키웠다고 조건적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첫째 딸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참 우리 그 첫째 딸을 생각하면 참 힘든 인생을 살았어. 이 어떤 아빠를 만나가지고 철저히 조건적인 자존심이 강한 아빠를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도 둘째가 더 잘하는 거야. 그래서 학교 전교에서 1등이고 막. 근데 우리 첫째는 보통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막, 둘째 얘기만 나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자랑스러워, 안 자랑스러워. 그리고 첫째는 가문의 수치고, 둘째는 뭐요? 가문의 영광이야. 여러분, 언니 연년생으로서 정말 그런 못난 언니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힘들 때는 악령이 들어가서 뭐요? 시기심과 뭐요? 질투심? 막 이런 걸로 괴롭히는데,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못났을수록, 왜? 이쁜 놈은 이미 주위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뭐요? 받으니까 못난 애를 이 엄마 아빠가 더 사랑해 주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깨닫고 보면 그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진리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 진리대로 따라가야 우리 유전자들에게 생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 그래서 이 성경 공부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공부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 안에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만약 두려움이 있다면 뭐가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예,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여러분. 뭐가 무서워? 캄캄한 방에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고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막 와. 그런데 그 두려움을 달래줄 것은 뭐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뭐예요?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엄마의 품, 아빠의 품에 안겨 있을 때가 제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두려움, 여러분 질병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혹은 죽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정말 감싸서 우리가 고통받지 않게 하는 존재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내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내가 알고 믿는 존재가 있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사랑 안에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한 성경절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야, 이거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크게 새롭게 느껴야 할 부분은 그 무조건적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가 가졌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왜?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생기는 거니까? 예? 형벌로부터 생기는 거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 말 잘 안 들으면 우리를 반드시 벌 주실 것이야.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쨌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뭐 주시는 분으로 확고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벌 주시는 분으로. 그래서 벌 그러면 다
그 뭐가 무슨 글자가 그 벌 앞에 붙어서 나옵니까? 천벌. 천벌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주는 벌.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같이 나쁜 놈한테는 반드시 뭐요? 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은 특히 우리 이 동양 사회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요? 무섭다. 왜? 벌 주시는 분이에요. 말 안 들으면 벌 받는다고. 사랑이란 개념이 별로 없었어. 이런 사랑 황무지에 이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려는 예수님의 그 진리가 들어온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받아들인 국가가 됐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 국가가.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두려운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려움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다?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다른 번역을 한번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보시면. 자, 두려움은 무엇과 맞물려 있습니다?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 안 듣는 나쁜 놈은 형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두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번역을 한번 보면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맞죠? 네, 맞아요. 다. 그래서 자 이런 말들은 결국 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말 안 듣는다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마침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와,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말 안 들어도 벌 주시지 않는다 라는 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한국 기독교에 제가 큰 소리로 이거를 떠들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힘들게 돼요. 하나님이 벌 준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뭐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에게는 이 진실이 필요합니다. 왜? 두렵다 할 때는 우리 유전자가 어떻게 돼? 꺼져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벌 주시는 두려움의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형벌을 주시지 않는 사랑,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 18절은 확실하게 그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 즉,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벌을 줄 수가 뭐요? 없습니다. 제가 더 많으면 하나님은 뭐요? 그 은혜, 곧 무조건적 사랑을 더 부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지, 벌을 주시는 분은 뭐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생명을 주셨어? 그래서 제가 어쩐 일에 보여드렸잖아요. 에베소서 2장, 그렇죠? 자,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예요? 살리셨다. 십자가의 피로 살리셨다. 십자가의 피는, 보혈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너희들은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 죽은 사람이었어. 생명이 없는 사람이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아빠로서 그 첫째 딸을 딸같이도 생각하지 뭐요? 않고 둘째 딸과 차별을 했다는 것은 그거는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개보다 뭐요? 못한 인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드디어 이상구가 상당히 늦었지만 나이 40이 돼서 드디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즉, 아, 이 세상에 이런 무조건적 사랑이 있었구나. 와, 이거를 조금 더 일찍 알아들었으면 우리 큰딸이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을걸. 그래서 우리 그 큰딸은, 첫째는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물론 고등학교, 대학, 항상 열등감이야. 동생보다 못해.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학생들 뭐랄까, 쟤는 왜 동생처럼 똑똑하지도 못하고 이쁘지도 않을까? 여러분, 그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비참하고 불쌍한 상태를 제가 알아주지를 않았다, 이게. 네. 참,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그러나, 제가 적어도 나이 서른아홉, 마흔이 되어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고, 그 딸한테 제가 잘못했다 그랬습니다. 아빠가 뭘 몰랐어. 예. 근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 그 우리 큰 딸은
맨날 자기는 죽는다 그랬어. 절벽에 뛰어내려서 자기는 죽어버릴 거야. 약 먹고 죽을 버리고. 그러니까 맨날 분노. 그러니까 드디어 그 분노하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요, 안 서러워요?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하여 결국 마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 딸도 고생 엄청 하고 저도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왜 그렇게 고생한 거요? 제가 진리를, 예, 네,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라는 진리를 몰랐어. 그래요, 지금은요,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예, 네, 예, 네, 우리 큰 딸이,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네. 왜 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딸이 결국은 마약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 창피해 안 해. 가문의 수치야. 이상구의 가문에 아이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감옥 갔다 오면. 예? 감옥 갔다 오면 그 뭐라 그래요? 전과자. 그 전과자 딱지가 붙어가지고 그 아이의 평생 뭐예요? 정상적으로 살기가 힘들게 되죠. 근데 어떻게 반전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사랑이 뭔 줄도 몰랐다. 그저 아빠의 체면 중심이야. 아빠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거야. 내 둘째 딸은 이쁘고 똑똑하기 때문에 아빠를 영광스럽게 해. 아빠를 자랑스럽게 해. 근데 첫째 딸은 뭐예요? 아빠를 수치스럽게 해. 자, 이제 감옥까지 갔어. 수치의 언니예요. 그치? 그런데 얘가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감방에 탁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얘가 아하, 내가 왜 여기까지 이 감옥, 이 감방까지 내가 발을 들여놓게 됐는가 라고 생각이 탁 들면서 결론이 나기를 하하, 나의 선택의 결과구나. 나의 선택의 결과. 왜 그랬냐 하면, 그동안, 여러분, 마약하는 놈을 못하게 하려고 두드려 팰 수도 없어요, 미국은.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항상 제가 하는 말은 네가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 뭐 술도 선택하고 담배 피우는 것도 선택하고 마약도 선택하고 다 선택했어. 그러니까 건강은 건강대로 무너지고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감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네가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궁지에 빠지더라도 어떤 나쁜 선택을 해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를 뭐요? 버리지 않으신다. 네. 그것만 기억해.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선택을 기다리신다. 끝까지 너의 선택을 기다리신다. 너는 그렇게 아빠가 하지 말라는 마약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지. 너는 감옥 없어. 나는 너를 버리겠다. 그런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고 이 아빠도 네가 마약을 해서 감옥으로 갔다고 해서 이 아빠도 버리지 않는다. 아빠가 하나님을 안 만났더라면 벌써 너 같은 건 뭐예요? 잘랐어. 그럴 때 얘가 이제 아빠 고맙다. 나를 버리지 말라. 달아.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데 너를 어떻게 버리겠어? 특히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지금 네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네가 감옥에 들어가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탁 그렇게 생각, 그렇게 말 한마디하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때는 얘가 살벌 했습니다. 막, 고함치고 막, 이거는 진짜로 미친년이야. 아시겠죠? 어. 근데 막 간수들도 막, 이거를 막 주체를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끌려 들어가가지고 감방에 탁 한 발을 들어놓는데 아빠 말대로 내가 이때까지 순간순간마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결과가 감방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감방에 벌 주려고 쳐놓은 것은 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들어왔구나. 근데 그때 또 아빠가 한 말이 생각이 나.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때가 초범이었어요. 초범. 20대 27살인가 그랬어. 초범들은 전체로 감옥에 안 보냅니다. 죄질이 뭐예요? 엄청 나빠야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제가 검사한테 가서 아무리 빌고 해도 안 되는데 이거는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얘를 감옥에 안 넣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간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이런 나라도 버리시지 않는다. 는 생각이 번쩍절절해.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새로운 선택. 결국 새로운 선택을 하면 그게 뭐가 돼요?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출발이 바로 뉴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릎을 그 자리에서 탁 꿇고 하나님, 나는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내 같이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더 뭐요? 사랑을 더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가르쳤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제 선택하니까
앞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나의 선택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저를 도와주세요. 딱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그 감방에 조그만 창문이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환한 빛이 쫙 들어가서 자기 몸을 쫙 비춰주는데 그렇게 평안하고 따뜻하고 냉기가 돌던 자기의 몸과 마음에 온기가 따스하게 쫙 들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내 앞날은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딱 생기더래. 그때부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그래서 그 미친 듯이 날뛰던 감옥 안에서 걔가 조용해졌어. 그래서 감옥에서 간수들이 보고 얘는 감옥에 있어야 될 애가 뭐야? 아니야, 들어올 때는 분명히 참 골치 아픈 애였는데. 뭐 잠깐 그렇게 했지. 하루, 이틀, 사흘. 진짜 이게 잠깐이 아니야. 얘가 변한 것 같아. 그래서 이 미국이 참 좋은 이유가 그런 애들은 어쨌든 이 감옥에서 빨리 뭐요? 내보내. 네 초범이야. 그래서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시 심사해서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 좋겠다. 그래서 얘가 진짜로 변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법원에서 그 보고서를 채택하고 얘를 이제 인터뷰를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의에서도 변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가지고 얘는 감방에 집어넣는 것보다 나가서 학교도 다니고 그런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발찌를 채워가지고 가택연금 상태. 그래서 학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 그래가지고 얘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동안 공부 안 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드디어 심리 상담사 자격을 땄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2년 후, 2년 후에 이제 재심사를 한 거야. 법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뭐 학교 공부도 최우수하게 이제 끝마쳤고, 예. 그동안에 사고 친 게 하나도 없고, 여전히 얘는 뭐야, 착실하게 변해 있고. 그래서 법원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게? 얘 앞길을 위해서 전과 기록이 남아있으면 얘 앞길을 망칠 테니까. 지금 변한 이 결과를 보면 전과 기록이 상당히 뭐예요? 문제가 될 것이다 해서 특별하게 전과 기록 말소. 그래서 전과기를 완전히 제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이걸 낮춰 가지고 뭐라 그러냐 경범죄로 그 경범죄는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가 심리 상담사가 돼 가지고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을 예. 이런 사람들을 지금 상담을 잘 해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걔가
제가 뉴스타트 하는 걸 아빠 이제 알겠대. 아빠가 왜 행복한지. 네? 상담을 해주면 여러분 마약을 해보았고 감옥까지 갔다가 나올 만큼 마약을 해본 사람이 상담 잘하겠소. 생판 마약 손도 안 대본 사람이 상담을 잘하겠소. 그래서 얘가 지금 상담사 중에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하게 인기짱 상담사가 되어서 저하고 제일 뭐예요? 이제 마음이 통해요. 가문의 영광이 되었네. 네, 그렇지. 가문의 영광이 된 거지.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을 믿을 때는 정말 놀라운 그 우리가 상상하지도 뭐예요. 그냥 딸 생각만 할 때는 전과자. 아이고 앞으로 살기도 이제 힘들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있으면 놀라운 그런 결과, 소위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듯이 질병의 치유에 있어서도 현대의학, 무슨 의학 뭐 이거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늘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큰딸이 마약을 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약했기 때문에 우리 딸을 벌 줘서 그런 거겠습니까? 아니야. 그거는 누가 감옥을 우리 딸을로 할 감옥으로 끌고 들어간 겁니까? 악령이에요. 모든 형벌은 악령으로부터 와. 왜? 내가 악령의 지배하에 내가 뭐요? 들어가기로 선택했으면 악령은 나를 가지고 온갖 고통을 다 준다 이 말입니다. 또 악령은 어떻게 해가지고 고통을 줘? 감옥으로 들여보내는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막 왕창 벌게 해가지고 이놈의 돈 때문에 뭐예요? 돈 때문에 막 집안이 콩가루가 되게 하고 막 아들이 막 아버지를 고소하고 막 그런 집 많아요. 예. 그러니까 돈 많이 벌었다고 복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그 사단의 지배하에 선택하여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간 사람을 어떻게 폐망을 시킬지 방법은 수천 가지 방법을 사단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병에 암에 걸리기 전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다한 그 막 배신을 당해서 막 증오심과 분노로 막 잠도 이룰 수 없고 막 그게 다 누가 준 벌이에요? 사단이 준 벌이에요. 그 벌로부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뉴스타트를 오시게 해서 그 사단이 준 벌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듣고 나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말은 이제 도저히 뭐예요? 도저히 어울려요 안 어울려? 안 어울려요. 예. 네. 네.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느 분이라도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암을 걸리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벌을 주실까라는
오해랑은 뭐예요? 절대로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사단은 왜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사람들을 병 걸려서 힘들게 하고 정신적으로 가소한 내면적인 갈등으로 힘들게 하고 이렇게 다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는 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벌을 주시나라고 그래서 오해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뭐예요? 나는 당신 같은 하나님 뭐예요? 실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라고 그렇게 고통을 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벌 중에 형벌 중에 제일 심각한 형벌은 어떤 게 형벌이에요? 사형이죠, 사형. 죽는 겁니다, 그렇죠? 죽음 이상의 큰 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까? 그럼요, 살리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셔서 살리시는 분이지. 예, 사단은 우리를 꼬셔서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고 꼬셔서 우리를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으로 오해시켜가지고 예,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벌 주실 거다 해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유전자가 뭐예요? 꺼져서 생기는 그런 고통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예. 자, 그때부터는 뭐예요? 아, 뭐를 깨닫게 돼?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구나. 아, 두려움이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쫓겨나는구나.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형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했기 때문이구나.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자,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뭐요? 마음속에 완성하지 못하면 자꾸 두려움이 남는다 이 말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조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두려움이 깨끗이 쫓겨나가지를 않는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아직도 완성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런 분일지라도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것을 배워서 더 깊이 깨닫고 그럴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쫓겨나가고, 그렇죠? 아,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여러분의 꺼졌던 유전자는 다시 켜지기 시작해서 놀라운 하늘의 기적적인 치유가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